요즘 사람들은 이제 안 흔들리려고 네네. 안정을 많이 추구하잖아요. 그런데 모든 만물은 다 흔들리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. 그런데 인생도 흔들린다고 해서 위태하지도 않고 또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중심 하나님께만 뿌리 내려 있으면 흔들려도 그 자체가 안정 아니냐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. 네, 네. 암이 걸리는 건 만약에 태풍이라고 한다면 감기 걸리는 건 미풍쯤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할 때는 바람이 분다고 말도 안 했어요. 맞아요. 예, 근데 바람은 언제나 부는 거고요. 또 바람은 삶을 흔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는 바람을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어오시는 존재라는 거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. 네.